그래서 글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림자로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 캠퍼스 그려볼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요. 넓이는 800, 높이는 600. 예, 이렇게 해볼게요. 예, 단위는 픽셀 단위고요. 예, 이렇게 캠퍼스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글자를 예, 글자를 여러분들 쓰고 싶은 글자를 쓰시고요. 두꺼운 폰트가 좋아요. 여기서도 그 다음에 글자를요, 글자를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글자 외곽이 셀렉트가 될 거예요. 글자 셀렉트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라디언트를 갖다가 적용시킬게요. 그라디언트 글자 자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주려면요, 여기선 안 되고 레이어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포그라운드 칼라. 포그라운드 칼라는요, 밝은 색인데 흰색으로 해줄게요. 흰색으로 하자. 예. 흰색으로 해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검정색. 백그라운드는 검정색, 포그라운드는 흰색. 예, 요렇게 흰색과 검정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여기 베이직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 또는 뭐 블랙 앤 화이트 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OK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그라디언트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해 줄게요.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아래 예, 여기 글자 아래에다가 커서를 놓고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에서 위로 예, 이렇게 살짝 올려줄게요. 아이쿠 반대로 됐다. 죄송해요. 예, 컨트롤 Z 위에서 아래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검정색이 밑으로 가게, 흰색이 위로 가게. 그리고요, 컨트롤 D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레이어가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죠? 레이어를 글자 밑으로 살짝 내려줄게요,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컨트롤 T 트랜스폼, 컨트롤 T 트랜스폼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줄게요. 그리고 엔터. 예. 그러면은 글자가 예, 그림자를 이렇게 누워놓으니까 왠지 글자가 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 그림자가 좀 뿌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필터에서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조금 주세요.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 주시면은 이렇게 흐릿하면서 그림자 효과를 조금은 더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